국화꽃이 아주 환하게 피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골자군이 엄남구입니다. 아, 서리가 연짝 이틀째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아주 날씨가 아주 따뜻한 게 좋습니다. 꼭 이게 서리가 한번 내리고 나면은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. 자, 오늘은 고춧잎을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. 이 고춧잎을 말리고 있는 걸 제가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. 고춧잎. 이거 고춧잎을 이제 뭉쳐졌죠?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주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서리가 몇번 내리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고추당구를 잡아들여놨습니다. 잡아들여 놓고 비닐로 덮어 놓은 상태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고추잎을 제가 이제 따서 맞다가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말리고 있답니다. 사실 이거 뭐 제가 이거 좀 젊었을 때는 이거 손도 안 되던 거였는데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. 이런 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런 걸 뒤집고 있으니 실무 이거 고추님이고 뭐저큰 돈은 안 됩니다. 큰 돈은 안 되는데 놀면 뭐래요? 시골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기름 보일러를 이제 많이 쓰는데 이 보일러 기름이라도 이제 좀 보태면 좋겠죠. 아, 기름값도 진짜 겁나게 올랐더라고요. 보일러 기름. 그것뿐 아니라 뭐 자동차 기름도 그러고 다 이제 올랐는데 아무튼 겁나게 올랐습니다. 이게 사실 이거 뭐 큰돈 안 돼요. 큰돈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찔끔찔끔 이제 따다가 말려서 오면은 그래도 한 돈백만 원 정도는 합니다. 많은 돈은 아니죠. 그래서 기름값에 또 보태고 그래도 돈 백만 원 들어오면 몇 드럼 넣죠? 그리고 또 남은 돈은 또뭐 과자라도 사 먹든가, 뭐 그러는 거죠. 뭐 시골에서 놀면 뭐 합니까? 이게 뭐참 쪼그리고 앉아서 이거 좀 앉아서 이거 좀 이거 하고 있으면 내 자신도 우습죠. 그렇지만 이제는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. 저도 이런 걸 이렇게 조마락조마락 되면서 하는 걸 보면은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. 참 지나온 과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참 멀리 온것 같습니다. 이게 겨울철에 무쳐서 먹으면 맛있습니다. 이 고추잎. 뭐 봄에 봄나물도 따다가 이제 이렇게 말려서 뒀다가 대보름날이죠. 그때 이제 먹는 거죠. 맛있죠. 이제 손이 많이 가고 좀 귀찮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먹을 땐 좋죠. 먹을 땐 좋아요. 뭐 내가 먹을 거 같은 경우야 뭐 조금만 하면 되지만 뭐좀 전에 얘기했듯이 놀면 뭐 하냐고요. 그래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고추잎 따서 맞다가 이렇게 삶아서 잘 말려가지고 용돈벌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자, 쪼그리고 앉아서 고추잎 뒤집는 남자 골자군이 엄남구. 자, 오늘은 고추잎 말리는 모습을 보여드려 봤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이만 감사합니다.